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예결위 단독 감액 편성이 우리 산업, 에너지, 통상 정책에 미치는 심각한 우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 4,336억 원이며 이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히 동해 심해가스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전략산업지원 예산도 검토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첨단산업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동해 심해가스 탐사 시추 예산과 증액 없는 의결로 피해를 입을 반도체 산업 예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심해가스 탐사 시추 예산입니다. 동해 심해가스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온 국민이 탐사 시추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4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석유공사를 통해 1차공 시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은 실패 위험성이 높아서 민간기업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성공불융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 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이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석유공사의 재무여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 19조 6천억 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무 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해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석유 자원의 개발,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높은 리스크를 가진 탐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증 개발 출자를 지원해 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후발국의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재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산업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서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